207만 명.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5.4%가 중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박. 게임을 즐긴다고 전부 중독은 아니죠.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한계를 넘어 자제하지 못하면 중독으로 분류됩니다. 도박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4년 751명에서 지난해 1113명으로 급증했어요. 도박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78조. 중독자 한 사람당 2,631만 원에 달합니다. 내국인 카지노 한 곳, 외국인 카지노 한 곳, 경마 본장 세 곳, 장외발매소 등등 우리나라에는 총 92개의 사행산업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강원의 도박 중독이 심각할 것 같지만 사실 인구 대비 도박 중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유병률이 7.9%죠. 대구 경북이 7.1%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강원은 3.7%밖에 되지 않아요. 사행산업 사업장은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사행사업 통합감독위원회는 이 돈으로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만들어 도박 중독을 치료하고요.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대구, 경남, 부산, 광주 총 12곳에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유병률이 높은 경북을 포함해 전북, 충북, 제주 등지에는 아직 시설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병률, 지역 접근성, 상담 수요 등을 고려해 경북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죠.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르면 이달 다음 센터를 어디 둘지 결정한다네요. 혹시 주변에 혼자 힘으로 도박을 끊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336, 1년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